안녕하세요. 윤정현 노무사입니다. 자, 다시 한번 실업급여 컨텐츠에 이어서 이번에는 또 노무사의 일상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 주는 제가 강의가 두개 있었고, 그 다음에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상담이 한건 있었어요. 그 지난번 컨텐츠에서 제가 그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그 강사로 위촉되었다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 그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뿐만 아니라 그 직장인들을 위한 노동법 강의를 또 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거를 한건 했고, 그다음에 또한 번은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에서 지금 제가 상담 또 그리고 청소년 노동 인권 교육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어서, 이번에는 또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노동 인권 강의를 하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어떻게 권리구제를 받아야 되는지 그런 상담도 진행을 하고 왔는데, 또 하루는 노무사회에 가서 상담도 진행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그것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또 오랜만에 제 새로운 취미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윤소민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노무사회에 왔는데, 오늘 온 이유는 청소년 근로권익 상담을 하기 위해서고, 무료로 법률 지원까지 해드리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카카오톡이나 전화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은 아니고 사실 좀 됐는데, 제가 요즘에 또 빠져있는 게 재봉틀이거든요. 혹시 재봉틀 해보신 적 있나요? 전 이전에 법인 다니면서 조금 스트레스 받고 좀 취미 없나 생각해 봤을 때 처음으로 재봉틀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너무 재밌어서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고, 아마 그때도 이제 강사님이 너무 잘한다고, 재능이 있다고, 좀 이쪽으로 나와볼 생각도 없냐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는 취미로라도 계속 이제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한 거 만드는 거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포스터를 간단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실밥이 아직 안 됐겠지만, 이렇게 아주 쓰기 좋고, 제가 몇번 선물 들어봤는데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은 뭐 그림 그려도 되고, 뭐 패치 붙여도 되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제가 만든 것들을 좀 자랑을 해보자면, 이렇게 파우치도 만들어서 판매도 해봤고요. 그리고 아직 완성은 아니지만, 가방도 있고요. 그다음에
네, 이렇게 크로스백, 아니 크로스백이 아니라 스트링 백팩입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요런, 네, 요런 가방도 만들어봤습니다. 아주 재밌어요. 그래서 되게 활용도가 높고, 옷도 만들었었는데 지금 없어서 보여드리진 못하지만, 그래서 앞으로 재봉틀은 계속 꾸준하게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강의도 하고 청소년 글로건이 상담도 하고 아주 바쁘고 즐겁게 보내는 한 주였습니다. 네, 그럼 다음 또 재밌는 컨텐츠로 올게요.